동정을 받았어도 남 선생님이랑 제 문제인 거잖아요. 안 되겠어. 오다가 아나린 만났어. 하진 씨는 믿어달라고 말했고 난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게 하진 씨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방식은 아니야. 나는 이런 기분으로 여기 앉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는 안 되겠어. 여름아. 한마디도 듣기 싫어, 지금은. 내 마음이 이렇게밖에 안 돼. 왜?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? 왜 나는 너 믿고 기다리고 다 하는데 너는 그 중에 어떻게 단 하나가 안 되니? 나는 강태하고 너 사이 하나도 이해 안 가. 왜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연이 많은지, 왜 그렇게 두 사람은 스스럼이 없는지. 나는 늘 이상하고 늘 이해가 안 가는데, 머리로는 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, 그래도 나는 너 믿고 너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. 근데 너는 어떻게 나를 단 한순간도 못 믿니? 이야기 한댔잖아. 그거 조금 늦는다고 나한테 이래도 돼?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안 돼. 이럴 거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. 너는 단 한순간도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 없어. 네가 사랑이 뭔지는 알긴 해. 말이 심했어. 어서 앉아. 한여름 너 거기 안 서? 가지마. 일단 마음부터 좀 가라앉히고. 나는 나고 하진 씨는 하진 씨잖아.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. 완전히 다른 사람. 난 오늘은 안 되겠어.